안녕하세요. 잭스밤입니다. 오늘 5월 6일인가 7일인가 지금 날짜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그린하우스에 참외가 하루하루게 틀립니다. 지금 손자순까지 쭉쭉 뻗어나오고 이제 열매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잎이 지금 활력이 좋잖아요. 그래도 줄기를 좀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드립 테이프로 칼슘만 넣고 있습니다. 다른 영양제는요, 벌써 한 4, 5월 전에 줬거든요. 근데 칼슘을, 물에 녹는 칼슘, 솔루블 칼슘이라 가지고 이거를 줄 때는 다른 영양제하고 같이 섞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응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칼슘제만 따로 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옆에 이제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중국에서 알리익스프레스를 샀거든요. 아마존을 통해서 샀는데 뭐 가격은 그래 안 비싼데 쇼핑비가 뭐한 50불 되니까. 근데 뭐 성능은 썩이에 성능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형이 제한테는 불편해요. 조금 더 호수가 길었으면 좋겠고, 이 손잡이 를 왼쪽, 오른쪽 다쓸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오른쪽밖에 못 쓰게 돼 있대요. 저는 밥 먹는 거는 오른손 잡이지만은, 주로 일할 때, 뭐, 할 때는 다 왼손 잡이에요. 그래서 저는 왼손이 더 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불편하고, 나머지는 뭐, 나쁘진 않은데, 이거는 제가 해보니까, 조그맣게 하는 농사는 비료값도 절약이 되고 한데 많이 할 때는 이게 또 불편해요. 그냥 트랙터나 ATV에 달고 그냥 뿌리는 낫지. 소량으로 국제적으로 쓸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요 며칠 새 날씨가 덥기도 하고 비가 좀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큐컴버 비럴이라고 방금 날라다니죠. 날라다니죠. 큐컴버 비럴이 지금 갑자기 생겼어요. 저게 생기면은 새순에 있는 즙을 빨아먹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이제 오그라지면서 안 큽니다. 그리고 방제를 하고 나면 또 다시 크죠. 저 생겼을 때 빨리 방제를 해야 되는데 워낙에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니까 엊그제 방제를 했는데도 이렇게 생겨요. 지금 요거 하고 칼슘 주고 나면은 제가 방제를 할 겁니다. 저는 이제 큰 기계로 안 하고 ATV를 통해서 국지적으로 이렇게 방제를 하거든요. 약값도 줄고 지금 순을 치고 나서 상당히 지금 잘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는 비료는 멜론, 참외, 수박 전용 비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 가지 원소 있죠. 들어가는 데다가 황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그리고 아연, 마그네슘, 기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밑비료는 했죠. 벌써 지금 하우스 두 동인데 저쪽이 햇빛을 많이 받아서 저쪽이 좀더 크더라고요. 이쪽이 조금 작아요. 뭐별 차이는 없는데 지금 이 정도 크는 속도로 봐서는 한 6월 초중순 되면 따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거 얘는 왜 꼬부러지지? 뭐야, 안 좋네. 그리고 포도밭에도 오늘 이제 일군 돼가지고 풀을 다 맸어요. 근데 사슴이 벌써 포도 줄기 새순을 왕창 뜯어 먹었더라고요.
사슴 많으면 진짜 볼 텐데, 사슴 때문에 이렇게 살 수도 없고, 편상 뺀서 하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비료 다 했습니다. 이 하우스 두 종 다 비료 해봐야 진짜 뭐랄까 우유통 원갤런 짜리 있죠. 우유통 원갤런 그거로 한 통 반밖에 안 들어가나 그래요.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뿌리면은. 근데 이렇게 모아 놓잖아요. 그럼 저게 점차점 녹아요. 그래서 지금 클 때는 한 3주에 한 번씩 조금씩 소량으로 넣고 있습니다. 포도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비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아주 왕성하게 크거든요. 지금 저희 포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자, 요즘에는 못 따라가겠더라. 숨 쉬고 돌았으면 풀. 풀 제거하고 나면 또 돌았으면 또 당겨야 되고. 지금 심은 과수 매목도 잘 크고, 이제 오이도 자리를 잡았고요. 자, 이제 방자로 가겠습니다.